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19일 밤 11시 30분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따라서 한국에서 역사와 문학의 차이 또는 역사와 문학의 상호관계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오고 가면서 아주 수준 높은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격론을 벌리기도 하는데 이런 것은 그 소재가 아주 근사한 소재입니다. 역사와 문학을 어떻게 볼 것이냐. 아주 그 교양 있는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뭐 어떤 기자는 왜 잔치상을 뒤엎느냐, 왜 한강 작가를 비판하느냐 라고 시비를 거는 기자도 있긴 있지만은 이런 대화 자체가 대한민국이 살아있는 생동하는 나라라는 것이고, 이어서 발표된 노벨 경제학상 공동수상자 세 사람은 한국의 발전과 북한의 몰락을 비교해 가지고 하나의 이론을 만든 공으로 해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이란 나라의 빛과 그림자, 특히 한국 현대사의 빛과 그림자 중에서 그 빛 잘된 면에 집중해서 연구한 사람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고, 한강 작가처럼 어두운 면에 천착한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노벨상에 한국이 아주 중요한 어떤 주제가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지금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그리고 과거의 한 70년이 넘는 해방 후의 한국의 역사가 이 세계사적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세계가 고민하는 것의 상당 부분을 한국 현대사가 껴안고 그것을 해결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문제는 아직 남아있기도 하고 하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발전을 하고 있다. 어마어마한 발전을 한다는 것은 또 어마어마한 희생이 있었다는 뜻도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세계사적 의미가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니까 참 보람있는 하루하루가 finest hour, 어떻게 보면 최고의 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험하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저렇게 아주 무자비한 전투를 하고 있으면서도 세계 행복도 조사에서 가장 행복한 국민으로 나옵니다. 반대로 한국 사람들은 자주국방을 포기를 하고 일상적인 삶의 탐닉을 하면서 어떤 욕망을 끝까지 추구하다가 보니까 행복도 조사에서는 한 50등 정도로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전하는 나라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생활은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을 이해하는 것은 역사적 접근 방법도 있고 문학적 접근 방법도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했다는 점에서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수상 그 자체가 한국 사람들의 생각을 넓히고 자극도 주고 한다는 점에서 그 수상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고, 그런 점에서 좋은 글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자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 칼럼의 제목은 한강
문학과 역사였습니다. 이 갈론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강의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도 4.3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역사라면 제주 4.3이 공산주의자들의 경찰서 공격에 의해 촉발됐다는 사실에서 출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칼럼은 전제를 하고 조금 비판적으로 피력합니다. 작가는 거두하고 궁경에 의한 학살로 단도직입한다. 궁경은 셰익스피어 비극 속의 맥베스 부인처럼 밑도 끝도 없이 처음부터 사악한 존재로 제시가 된다. 궁경이 제주에서 특히 사악해진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건 묻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작별하지 않는다가 주는 감동은 같은 시대를 다룬 선배 작가들과는 달리 이념이 전면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면서 학살의 고통으로 응어리진 한 가족의 상처를 가슴 아프게 그려냈기 때문이라고 호평을 했습니다. 송평인 위원은 문화의 기능 중 하나는 역사의 거대한 힘에 짓밟힌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다. 그래서 문학은 역사의 기준으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 다만 거꾸로 역사 역시 문학의 기준으로 재단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강은 자신이 쓴 작품들로 인해 외국인들에게서 한국 현대사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할 수밖에 없게 되었음도 상기시켰습니다. 광주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구체적으로 질문할 때 과연 한강 씨가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을 만한 사실로 무장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물음이기도 합니다. 송 의원은 한강의 2017년 뉴욕타임스 기고에 대해서는 비판적입니다. 한국전이 대리전이라고 말해버리는 것은 역사가들이 오랜 기간 실정적으로 밝히기 위해 노력해온 공산주의자들의 전쟁 도발 책임을 도외시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학과 역사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이 아주 근사하다고 봅니다. 문학은 심정윤리의 영역이다. 착한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의도치 않게 잘못된 일에 엮일 때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봐주는 것이 문학이다. 반면 역사는 책임윤리의 영역이다. 의도만이 아니라 결과까지 따져 냉정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한국 현대사 인식에서 빚어지는 오류는 문학의 관용과 역사의 평가를 혼동하는 데서 비롯된 게 적지 않다. 문학은 평가로만 가득 차서는 안 되고 역사는 관용에 쉽게 자리를 내줘서는 안 된다. 고 했습니다. 송 의원은 4.3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작별하지 않는다는 그 작품 속에서 주인공 나가 밝히고 있듯이 광주 5.18 민주화운동 배경의 소년이 온다에서 시작된 국가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에서 나왔다고 평하고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러나 4.3과 5.18의 국가폭력은 큰 차이가 있다. 5.18은 그 저항이 궁극적으로 전두환 군사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화의 원동력이 됨으로써 승리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다. 반면 4.3은 그 저항이 패배했기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다. 4.3은 여수 순천 사건과 북한의 6.25 도발로 이어지면서 역사를 퇴행시키는 방향에 서 있었다. 4.3은 결과적으로 패배의 역사이고 5.18은 승리의 역사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송평 위원은 우리나라에 한강 못지않은 여성 작가들이 여럿 있지만 그가 한 발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여성 작가들과 달리 역사의 트라우마라고 고통받는 개인을 역사의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개인을 본격적으로 다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송 위원은 이렇게 칼럼을 끝맺었습니다. 나는 채식주의자에 대해서는 부커상을 수상할 무렵 그 파격적 소재와 형식 그리고 번역의 훌륭함을 다룬 글을 쓴 바 있다.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는 상대적으로 익숙한 소재에 다소 지루하게 느껴지지만 마지막에 지루함이 쌓아올린 압력이 빅뱅처럼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가슴을 아리게 한다.
다만 문학과 역사의 구분을 유지하는 것은 독자에게만큼이나 작가에게도 중요한 것이다. 특히 위대한 작가의 반열에 오른 사람에게는 이랬습니다. 지난 15일 조선일보 박동규 기자는 노벨 문학상 편 가르기는 그만하자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한국 사회 일각이 한강의 소설을 둘러싼 월과 월부로 소란하다. 어떻게 읽든 독자의 자유지만 픽션은 역사도 다큐도 아니다. 기뻐하고 축하해야 온당한 일인데 자신의 독법과 역사의식을 강요하며 당신은 좌냐 우냐고 묻는 야만을 목도한다. 편 가르기는 그만하자. 정신건강에 해롭다. 잔치상을 엎을 때가 아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 조선일보 기자는 노벨 문학상을 국가대표의 금메달 정도로 생각하는 듯합니다. 축하를 강요하는 것은 미움을 강요하는 것과 같은 양심의 자유를 위배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입니다. 윤석열 정권 편에 서서 의료 사태를 보도하는 바람에 의료 대란의 주요 책임자가 된 조선일보와 의료 사태 보도에서 비판 정신을 잃지 않고 있는 동아일보의 차이를 보는 듯 합니다. 소설가 이병규 선생은 신동아의 연재한 소설 산하에서 태양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월광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생전에 역사는 삼봉우리를 기록하고 나는 골짜기를 기록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와 문학의 기능을 서로 이해하면서 상호 존중하려면 공통 분모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역시 사실일 것입니다. 문학이 역사를 다루는 순간부터 사실의 규제하에 놓이게 된다는 이야기죠. 문학이 역사가 아니라 뭐 공상이나 상상을 다루면은 역사적 평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4.3 사건이나 5.18처럼 역사를 다룰 때 그 문학은 사실의 범위를 너무 크게 벗어나면은 안 된다. 그게 싫으면은 역사를 다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한국의 발전과 북한의 몰락을 연구한 미국 경제학자 3명이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고 한국 현대사의 그늘을 천착한 소설가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빛과 그림자가 만들어낸 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반도가 껴안고 있는 이 고민이 세계사적 의미를 품고 있다는 예입니다. 그래서 태양에 바랜 역사와 월광에 물든 신화는 다 소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